어떻게 착용하고 나무 올라가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보면은 나무를 어느 부분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힘듭이 착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시고 착용하는 방법은 먼저 올려놓은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거 앞쪽 긴 끈이 긴 베이트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진 다음에 여기다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베이트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한번 걸어만 주시면은 벨트 타기 승격기 착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감아주고 뒤에 벨트 걸어 당겨서 걸어주고서 종아리 벨트도 걸어주고 그러면 승격기 촬영은 끝난 겁니다. 보시면은 나무가 있는데 처음 착용하는 분들은 이 자세가 옆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옆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찍고 올라가시는데 옆을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약간 안쪽으로 내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지금 이 자세가 맞고요. 요 앞부분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에 닿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건들건들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이게 끝에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왼쪽 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왼쪽 발도 마찬가지로 요 끝부분이 항상 여기 나무에 닿아야 돼요. 이 상태로 보시면은 지금 양쪽 옆면이 여기죠. 옆면이 여기인데 이 들어와서 이 안쪽으로 해서 약간 팔자 그러니까 다리가 이 팔자식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밑에 나무가 은행나무거든요. 은행나무라 좀 피부도 두꺼운데. 아, 그래도. 아, 여러분들이 자세만 조금만 배우시면 금방, 나무 올라가는 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위치는 이렇게 옆을 찍는 게 아니고, 약간 들어와서 내 앞쪽을 찍어주는 겁니다. 앞쪽을 찍고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끝 부분이 닿아야지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나중에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